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비 유교 철학을 말하다의 박평선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교 철학의 현대적 가치 두 번째 덕의 현대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가 유교 철학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 대한 개념, 덕에 대한 개념이 유교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현대적으로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석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덕하면 뭐 한자로 큰 덕자인데 우리가 덕에 대해서 이렇게 뭐 누구나 다 공감하고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7, 8년 전에 이 덕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이 덕을 쉽게 설명할까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통해서 제가 이제 찾은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느 날 이게 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덕분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요.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덕을 설명을 하곤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장까지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자동차로 왔어요? 걸어서 왔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아 그러면 자동차 덕분에 편하게 왔겠네? 이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탁자 위에는 이제 물을 보고 한 모금 마시고 아 물 덕분에 이렇게 갈증을 해소하는구나. 이렇게 쭉 덕을 찾아보는 이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 형광등 덕분에 교실 안이 환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마이크 덕분에 이 작은 소리로 해도 멀리 있는 데까지 들리고 우리 핸드폰 덕분에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통화를 하고 이렇게 이제 찾아 나가다 보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에 덕이 아닌 게 없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 순간 사실 우리 학생들보다 제가 더 큰 어떤 깨달음이랄까요? 어떤 그 참 깨달음의 즐거움을 제가 얻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나라는 존재를 봤을 때 내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준 우리 부모님 덕분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를 다하게 되는데요. 우주 삼라만상이 나를 위해서 덕을 베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존재감이 엄청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아존중감이 회복되는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밖에 나가면 태양이 나를 위해서 햇빛을 비춰주고 산천초목이 나를 위해서 푸르름을 유지해주고 이 우주 삼라만상이 나에게 이렇게 덕을 베풀고 있는 거죠. 내가 지하철을 타려면 지하철이 와서 내가 원하는 데까지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하다못해 이 신호등이 날 위해서 이렇게 차량들을 멈추게 해주고 또 내가 걸어갈 수 있게 신호등도 바꿔주고 이 순간순간 어떤 일들이 이 덕의 개념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든 게 우주 자체가 나를 중심으로 있어야 돌아가는 걸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 어떻게 보면 이 천상천하에서 오로지 내 혼자 귀하구나. 어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어떤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강의를 하게 된 배경은 제가 대학이라는 책에 이제 이 삼강령이라고 하죠. 우리 주자 선생께서 대학의 첫 장을 이제 삼강령 8조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 중에 삼강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삼강령이 뭐냐면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 이 세 가지를 유교 철학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별이 강자인데, 아마 그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물코 하나를 잡아다니면 그 밑에 달려있는 모든 추들이 다 달려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걸 강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교 철학의 어떤 삼강령이다 하면 이 세 가지를 잡아다니면, 이 사실 전 시간에 우리 오서오경 유교 경전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이 오서오경이 다 딸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명덕이 명덜 밝은 덕을 밝힌다 이 하나의 단어가 이 오서오경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삼강령 이 오서오경과 연결이 됐을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던 차에 이제 덕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해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밝은 덕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덕을 밝힐 텐데, 밝은 덕이 뭐지, 어디에 있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덕분이라는 단어에서 햇빛 덕분에, 공기 덕분에, 물 덕분에, 형광등 덕분에, 마이크 덕분에, TV 덕분에, 핸드폰 덕분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찾아가 보니까 이 덕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나와 함께 공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덕을 찾는 방법이 뭘까? 이제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 다음에 친민이라는 단어가 이제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피아노를 잘 치려면 피아노하고 친해야 되고, 기타를 잘 치고 싶으면 기타하고 친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걸 잘하고 싶으면 친해야 됩니다. 에어컨 바람이 싫어서 에어컨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에어컨 덕을 볼 수 없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거하고 이렇게 덕을 본다는 것은 친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친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덕을 밝히는 방법은 바로 친민에 있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시계를 가지고 이렇게 명명덕과 친민 지어지선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처음 봤을 때 아무리 그 시계를 바라봐도 시간을 알 수가 없죠. 시계 보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시계의 덕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 수 없고 시계의 덕을 못 본다고 해서 그 시계가 시간의 덕을 알려주지 않는 건 아니죠. 그 시계는 늘 12시면 12시, 6시면 6시 이렇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덕을 항상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작은 바늘은 시간을 의미하고 큰 바늘은 분을 의미하고 가는 바늘은 초를 의미한단다. 그래서 이게 12시를 가리킬 때는 12시가 되고 2시에 있을 때는 2시가 되고 6시에 있을 때는 6시가 된단다. 이렇게 가리키고 나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지구촌에 있는 어떤 시계를 봐도 그 시계 덕분에 시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시계하고 친해야 되죠. 시계 덕을 보려면 일단 시계하고 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시계 덕분에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자 선생은 이제 정자 선생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친민을 새로운 신자 신민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석을 달하셨는데, 왜 신민으로 해석이 가능하냐, 시계 보는 법을 몰랐던 어린아이가 이 명덕을 밝히는 순간 이제 시계를 보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워진 거죠. 벽에 있는 시계를 아무리 봐도 시계 덕을 못 봤는데, 시계 보는 법을 배우는 순간 그때부터 어떤 시계를 봐도 시계 덕분에 시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워진 거죠. 이와 같이 명덕을 밝히는데 먼저 친민을 하지만, 친민을 통해서 명덕이 밝혀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민이 된다, 새로워진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자 안하정자 선생께서는 이제 신민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워지는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걸 정치에 이제 대입을 한다면 임금이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는 명덕을 잘 밝혀야죠. 그래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런 명덕을 잘 밝히려면 친해야 되죠. 누구하고 친해야 될까요? 예, 신하들하고 친하고 백성들하고 친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정책을 많이 써서 백성들이 편안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이제 가난하고 어려웠던 어떤 그런 나라에서 부강하고 안전한 나라로 이렇게 새로운 백성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신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어지선인데 이 지어지선의 지선이라는 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교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의 개념은 바로 명덕을 가지고 있으면 선하고 명덕을 잃는 순간 불선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선이라는 것은 바로 명덕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시계를 보지 못했을 때는 시계의 덕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시계를 아는 순간 이제 시계를 통해서 시계의 덕을 보는데 그 시계가 갑자기 가다가 멈췄어요. 그러면 아무리 시계를 바라봐도 그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덕이 없는 거죠. 명덕이 사라졌어요. 그 순간 그 시계는 불선한 것이 되는 거죠. 또는 5분 빠르거나 5분 늦게 가요. 그러면 5분 빨리 가는 만큼 불선한 것이고 5분 늦게 가는 만큼 불선한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계라는 하나를 걸 통해서 우리가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인데 그러면 시계가 항상 12시에 12시를 가리키는데 오늘만 12시에 12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그 시계가 항상 12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비로소 지자, 그칠 지자죠. 항상 지선의 경지에 그쳐서 우리에게 명덕을 밝히고 있는 상태를 이제 지어지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정치 쪽으로 비유를 한다면 임금이 항상 백성들을 이렇게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써야지 그러다가 어느 날에 간신에 의해서 이제 이게 나라를 폭정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불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할 때는 지어지선이었는데 어느 순간 간신에 의해서 이렇게 폭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서서히 망해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고 불선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명덕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이 유교 철학의 큰 대삼각령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소 오경의 어느 구절도 바로 명덕을 밝히지 않는 구절이 없더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서삼경 혹은 오소 오경을 공부할 때 그 어떤 구절에서도 바로 명덕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구절을 제대로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문장이라고 해도 거기서 명덕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 번역을 잘못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교의 경전인 오서오경을 하나로 이렇게 딱 그물코를 모든 추를 하나로 잡아당기면 따라오듯이 이 삼강령을 잡아다니면 삼강령을 이해하면 유교 철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님께서는 바로 군군신신 부부자라는 정명 사상을 내놓죠. 그래서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된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명덕이겠죠. 그래서 부모는 바로 이제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게 바로 부모의 명덕이겠죠.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게 자녀들의 명덕이겠죠. 그래서 명명덕은 이제 피아노나 골프를 우리가 배우고 싶다. 그럼 피아노 골프의 명덕을 밝히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아노
골프하고 친해져야 되고 골프공 골프채하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하고 대화할 정도 되면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혹은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친하게 자주 이렇게 배우면 이제 피아노나 골프를 잘 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녀도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데는 바로 서로 친근하게 친하게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화목한 가정으로 항상 지어지선에 이를 수가 있다. 또한 나라도 임금은 항상 백성을 사랑해야 돼요. 백성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 그래서 최악인 임금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임금이겠죠. 그래도 신하는 바로 충성을 다하는 게 바로 이제 신하들의 명덕인 거죠. 그래서 임금과 신하는 의리로서 이렇게 맺어지고 바로 부국강변과 태평성대를 항상 지어지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자 선생께서 이 삼강령의 의미를 제가 한 25년 전에 이 문장을 봤는데 그냥 해석은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8년 전에 이제 제가 이 덕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명명덕을 해석하며 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그대로 이제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자, 명덕자는 사람이 하늘에서 얻은 건데 아주 허령하고 아주 어둡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중리 모든 어떤 그 이치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명덕에. 그래서 우주 삼라 만상에 명덕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거죠.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응만사자야 모든 일에 다 응대해줘요. 아까도 제가 비유를 드렸지만 햇빛이든 공기든 뭐 형광등이든 마이크든 TV이든 핸드폰이든 어떤 사물이든 그걸 원하는 사람, 덕을 구하는 사람, 명덕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다 응해주는 거죠. 이 구절이 그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민이라는 것을 이제 주자는 신자로 해석했기 때문에 신이라는 혁기구라 구습 엿것을 갖다가 이제 고치는 거다, 새롭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계를 몰랐다가 시계 보는 법을 몰랐다가 시계 보는 법을 알아나는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바로 그 명덕하고 친해야 된다라고 제가 한번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지어지선이라는 것은 바로 반드시 여기에 이르러서 옮기지 않는 뜻이고 지선이라는 것은 사리에 당연한 극이다. 이제 이렇게 주자 선생님은 해석을 하셨는데 아마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시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대비해서 해석을 하시면 이 문장도 쉽게 해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도화 오늘 얘기하는 덕에 대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종합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왜 덕보다도 이 도를 먼저 이야기하게 되냐? 이 명덕은 바로 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죠. 제가 얘기했죠. 이 지하수를 이제 거기에 하수관을 수도를 묻으면 이 수도관을 통해서 이 물이 흘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 수도에서 물이 흘러 나오듯이 사람의 도도 바로 이제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어떤 육체를 통해서 정신을 통해서 이제 언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게 되는데 이 몸과 마음의 이 도가 잘 닦여져 있어야 좋은 언행, 훌륭한 언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 도에서 나오는 게 바로 명덕이다. 밝은 덕이 나오는데 그 덕이 이제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바로 삼강령에 의해서 명덕을 밝히는 방법 그리고 명덕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삼강령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용에서 이야기한 바로 천명지위성이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우리가 이제 누구나 인간에게 선한 본성을 하늘이 부여해줘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선한 본성, 순도가 100%짜리 황금처럼
아주 순수한 이 선한 이 본성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게 컴퓨터로 치르면 이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참 선하게 살아라,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라 라는 어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성을 본성을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선한 본성이 이제 어떤 마음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도인 거죠. 그래서 이 도를 잘 닦아야 이 본성, 이내지 본성이 잘 드러나는데 이 도가 막히거나 오래돼서 녹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 수도꼭지를 탁 틀면 이게 맑은 물이 나와서 이렇게 사람의 갈증을 해소하고 또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 수도꼭지를 탁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 그러면 이 도가 막힌 거죠. 도가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도를 닦아서 다시 새롭게 이제 도를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도가 이제 잘 닦여지면 언제든지 이제 원하는 우리가 수도물을 얻듯이 언행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덕분에 이제 밝은 덕을 밝히기 때문에 수도 하나에서도 뭐 그 밥을 지을 수도 있고 차를 끓여 먹을 수도 있고 국을 끓일 수도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덕을 밝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수도꼭지하고 친해야 되고 컵하고도 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친민을 통해서 이제 쌀을 씻고 또는 그릇을 씻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더러운 그릇이 새로운 그릇으로 또 쌀을 씻어서 쌀이 밥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명지성, 수도지위교, 솔성지도, 수도지위교 이게 중용에서 말한 이제 세 가지 원리고 명명덕, 친민 또는 신민, 지어지선이 바로 대학의 원리죠. 그래서 중용은 도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했고 대학이라는 책은 이 덕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이라는 것을 하고 성이라는 걸 하나 더 썼는데요. 경은 우리가 이 공경경자인데 우리 유교 철학에서 이 경의 어떤 그 수행자 수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은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서 살피는 거. 이 본성이 도를 통해서 이 명덕으로 드러나는 이 과정을 한순간도 잠들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깨어서 살펴라. 이게 경의 상태고 그것을 오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 죽을 때까지 항상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은 정성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은 깨어서 살피는 거고 이 과정 내 한 생각이 또 내 한 동작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살피는 건 경이고 그 깨어서 살피는 걸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속하는 걸 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경과 성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 있어서는 바로 대동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바로 유교 철학의 원리인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과 오늘 유교 철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키워드인 도와 덕에 대한 개념 이것을 현대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유교 철학을 접하고 또 대학이나 중용이라는 책을 접할 때 항상 이 개념을 생각하고 보신다면 경전의 내용들이 훨씬 더 현실감 있게 해석되고 다가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마지막 군자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